서양 벤치 플레인은 서양 대표 벤치 플레인, 그러니까 이런 작업대에서 사용하는 벤치 플레인, 작업대용 대표는 1번부터 8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가장 작고 작고, 8번이 길고 크고, 이제 그런데요. 서양 대패 1번 서양 대패 세팅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대패하고 똑같아요. 그 1번이든 8번이든 세팅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똑같은데, 이게 1번 대패예요. 루반 1번 대패. 굉장히 귀엽습니다. 조그만해가지고. 보시면 바디 이 본체는 황동으로 되어 있고요. 이 레버캡도 황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날은 3mm, 두께는 3mm, 폭은 3cm, 30mm로 되어 있고요. 프로그도 황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동 프로그. 그 다음에 손잡이는 보빙가. 그래서 굉장히 귀요미 스타일입니다. 귀요미. 상당히 귀엽네요. 아마 아주 소품 가공할 때 거의 블럭 대패 수준인데요. 이 정도면. 아, 길이는 오히려 블럭 대패보다 적네요. 우리 꼬마들 있는 집에서는 꼬마들용 대패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장식용으로도 아마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1번 대패를 세팅을 해보는데 그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 본체는 건드릴 게 없고요. 본체는 건드릴 게 없고 이 어미날 덧날만 연마를 해주면 됩니다. 오일을 좀 닦아주고요. 그래서 이 어미날 먼저 연마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미날 연마하는 방법은 뒷날 먼저 내고 뒷날 연마하고 그 앞날 연마하고 그러면 끝이에요. 자, 1000번부터 말씀드리지만은 이미 공장에서 나올 때 기본적으로 연마가 기계로 연마가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평이 상당히 좋아요. 이 판판합니다. 이 뒷면이. 그래서 1000번부터 연마하셔도 충분합니다. 숫돌 가운데서 가장자리로 빠지면서 가운데서 점점 가장자리로 빠지면서 예, 두 번 해줬는데 날이 별로 안 커가지고
연마가 다 돼버리네요. 이 숫돌은 제가 사용하기 전에 이미 평을 다 잡아놨어요. 판판하게 그 딘 날릴 때는 평 잘 잡고 해야 됩니다. 저는 이미 평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지금 연마를 하는 겁니다. 빗날내기 할 때 무턱대고 막 갈지만 무턱대고 갈지만 마시고 이렇게 몇 번 밀어보고 보시고 전체적으로 잘 갈리는지 안 갈리는 부분이 있는지 보시면서 연마를 하시는 게 좋아요. 2000번 끝. 5000번입니다. 5000번 끝. 날이 적으니까 연마도 금방 돼버리네요. 8000번. 8000번부터는 이렇게 5000번부터 경면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8000번 정도면은 굉장히 좋아요. 8000번까지만 해도 그 실작업에는 별 상관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12000번까지 해주면 좋긴 한데 이제 이렇게 비용이 문제가 되면 8000번까지만 해주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또 12000번까지 연마하는 습관이 한번 들면은 12000번하고 8000번하고 약간 다르긴 다르거든요. 날 끝이. 그래서 12000번까지 한번 익숙해지면 8000번에 끝내기는 또 아쉽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12000번까지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뒷날내기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날 연마를 해주는데 앞날은 35도로 연마를 해줄게요. 이 혼인가이드에 물리는데 아마도 위에 안 물릴 거예요. 이 폭이 좁아서. 이렇게. 그래서 끌처럼 이 밑에 물려야 됩니다. 35도 지그가 또 없네요. 그러면 30도로 해줄까요? 끌 30도. 이 밑에 물릴 때는 이 홈 천장에 잘 무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간격 있으면 안 돼요. 잘 물었고 홈링 가이드 꽉 조여주고 자, 다시 1000번부터
전체적으로 뒷날이 다 넘어왔습니다. 3번 끝. 2000번. 2000번 끝. 아, 날 넘어온 거 좀 떨궈주고요. 2000번, 그 다음에 5000번 넘어갑니다. 5000번 끝. 5000번에서도 날 넘어온 거 없애주고요. 다음 8000번 갑니다. 8000번 끝. 마지막 12000번. 역시 날라온 거 없애주고. 부족한 듯해서 이러면은 어미날 연마 끝났습니다. 예, 어미날 연마는 끝났고요. 이제 덧날. 덧날인데, 덧날은 삭포로 해주면 돼요. 어미날을 밑에 받쳐놓고, 이 삭포는 150번입니다. 150번을 한 1cm 정도, 10mm 정도만 물 위에 올리고,
위에 면이 전체가 다 갈릴 때까지. 끝쪽이 약간 지금 안 갈리고 있어서 계속 갈아주는데요. 이 보시면 이쪽 부분이 지금 약간 끝에가 안 갈리고 있어요. 이 끝에가 가지런히 다 갈려야 돼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지금 안 갈려서 계속 갈아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보면 보이죠? 여기하고 여기가 좀 안 갈렸죠? 150번에서 다 갈았고, 그 다음에 1000번, 1000번 사포로 옮긴 다음에 150번 숫돌은 거치니까 1000번에서 마무리를 해줘요. 됐습니다. 어미날도 어미날 뒷날 먼저 냈고 앞날 이중광 냈고 덧날도 뒷날 냈고 날 끝에 이제 이중광을 내주면 되는데 그 날 끝 이중광 내는 거는 사포로 해도 되는데 숫돌이 있으시면 숫돌에 아 한 45도 정도로요 날을 엎어서 볼게요. 45도 정도로 이렇게 숙여서 그대로 끓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앞날을 가니까 이쪽에 날러미가 생겨요. 날러미가 생기면 그 날러미를 이제 또 없애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1000번 사포를 가지고 날름이 생긴 거를 가볍게 이렇게 떨궈 줍니다. 그러면 이제 날름이가 없어졌어요. 1000번에서 하고 한 5000번 정도에서 한 번만 더 해 주시면 됩니다. 5000번 45도 그리고 해주고 역시 날러미가 5000번에서도 또 생겼을 거니까 가볍게 날러미만 떨궈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세팅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미날하고 덧날하고 장착을 하고 아, 그 오일 좀 발라주세요. 요즘은 겨울이라 건조해서 목걱정은 별로 안 해도 될 건데요. 여름 같은 때는 습하니까 연마하고 나서 이렇게 오일을 발라주는 게 좋아요.
자, 어미날, 전날 붙인 다음에 어미날, 전날 고정묘사. 어미날, 전날 간격은 0.5mm 정도면 괜찮습니다. 0.5mm. 물론 엇결이 심하면 더 당겨주시고 더 간격을 좁혀주시고, 엇결이 없는 나무면은 이 어미날 단날 간격은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0.5mm 정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덧날이 이 날뭉치를 장착을 하는데, 덧날이 위로 오게끔 덧날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덧날이 위로 오게끔 해서 덧날이 위로 오게끔 장착을 하고, 그다음에 레버캡 장착하고, 이렇게 하면은 끝입니다. 아, 이게 날 높낮이는 조절을 하는데 그 레버가 없네요. 레버가 1번은 워낙 대패가 조그맣다 보니까 레버를 장착할 만한 그런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레버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날이 편출이 되면 어느 한쪽이, 지금 오른쪽이 날이 많이 나왔거든요. 오른쪽이 날이 많이 나올 경우에는 다른 대패 경우에는 이렇게 이 레버가 있어가지고, 이 레버로 이게 날 높이 조절을, 이 휠로 날 높이 조절하고 여기 있는 레버로 편출을 조절하는데, 이 녀석은 레버가 없어요. 워낙 크기가 적어가지고. 그래서 날 높이를 조절할 때 망치로 조절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망치, 동망치를 가지고 탕탕 치쳐가면서. 블록 플레인하고 똑같아요. 이 블록 플레인도 좌우 편출되는 거는 조절하는 레버가 없거든요. 그래서 망치로 여기를 쳐서 조절을 하는데, 이 녀석도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날이 약간 높이 뽑아져서 대패질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치가 각재, 대패질은 이렇게 잘 됩니다. 그러고 좀 넓은 거 한번 해볼게요.
루반 1번 벤치 플레인이었습니다. 4번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크기를. 4번, 1번. 이렇습니다. 초 귀요미 스타일입니다. 귀요미.